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알곡 성도를 향한 편지입니다. 시편 139편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39편 말씀은 기록이 안 된 거죠? 네, 제가 주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하늘의 커튼 너머로 보여주신 그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그 모습의 특징은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네. 충혈된 눈이 아니고요. 불꽃 같은 눈. 레이저를 팍팍팍팍 쏘는, 예, 스캔 능력이 있는, 예, 그런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요즘 의료 그 기술이 발전한 것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우리 인체의 속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죠. 예. 뭔가 조치를 우리 안에 취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비춰낼 수 있는, 예, 스캔해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의학기술 발전의 개가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서부터 아래로 쭉. 그 전에는 의사가 눈으로 시진을 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고 판별해내고, 허주는 눈으로 절반 잡아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죠. 의사의 경험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예, 들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예, 시진, 촉진, 청진, 의사들이 쓰던 전통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진단과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고봉은 안을 꿰뚫어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시편 139편의 기자에게 그렇게 불꽃 같은 스캔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네요. 제가 감출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앞에 덮개 좀 씌워주세요. 렌즈 뚜껑 씌워주세요. 예, 스위치 꺼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오히려 주님을 칭찬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서 내시경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 심장 폐 CT를 자신감 있어서 깨끗하죠? 한번 찍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아픈 구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CT를 찍는 거죠. MRT를 찍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고 치유받기 위해서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느낌으로만은 결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살피실 수 있는 그 불꽃 같은 눈만이 살피실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Schaffe in mir Gott ein reines Herz und gib mir einen neuen gewissen Geist.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보장인 줄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서로 자신의 패를 까보자.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담대하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고치리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양날의 날선 검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는 수술매수 하나는 전쟁의 칼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의 환부를 도려내고 너를 치료해 주리라. 여러분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늘의 예수님은 그 시편 139편과 같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아라 교회 성도를 그리고 저희 한마음 성도를 또 열방의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예, 그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죠. 우리와 같이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사람의 아들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자기에게 전가하실 수 있는 연약함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에게 백신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 불꽃 같은 레이저,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만 못하시거늘까지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역시 하나님의 그 스캔 능력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앞에 두 개는 하나님의 눈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주석 같은 발입니다. 발. 그 발은 용사의 발.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꺾으시는 그런 발을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교회와 알곡 성도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또 발로 원수들을 밟아서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 성도들에 대한 칭찬인데요. 뭐 다 갖췄죠. 내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 사역을 말하는 거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에 열매가 처음보다 점점 많아진다. 이것은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허언을 하지 않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 가운데 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이런 게 전부 입에 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늘 하는 그냥 여기다 걸면 저기다 걸면 다 통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누구 말인지가 어느 날에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 말인지 요한 말인지 바울의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물론 예수님의 말은 뭐 그 문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투와 어감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제가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번에 신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기 몇 주 전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어요. 그 고등부 교사 중에 아주 예쁜 교사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여자인 줄 알죠. 남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저하고 몇 살 차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30이 막 될락말락 할 때니까 저보다 몇 살 하니까 아주 청년 같죠. 근데 막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그 남자 교사였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또렷이 생각나고요.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유아무개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되실까? 그 교회를 아직 나갈까?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갔더니 지금 6차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하나는 어느 권사님인데 지금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실하게 잘 섬기던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도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은 이제 장로님인데 그래서 물었더니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네요. 그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지역이 다 재개발되고 동궁화되면서 다 멀리 나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95년 된 교회니까 그래도 열심히 오시는데 이제 덜어는 그냥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당연히 제 한국폰에 이름이 다 뜰 리가 없죠. 그냥 전화번호만 뜨니까 뭐 안내인지 어디 뭐 보험회사에서 했는지 한국에 그런 것들 하도 많아서 그래도 일단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31년 만이죠. 목소리 딱 듣는데 제가 알겠어요. 희한하죠? 네. 제가 그런데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뭐가 또 그래요, 조혜린 집사님. 네. 근데 정말 딱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아는 체를 하려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31년 만에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소개를 하더라고. 저는요 옛날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아는데 목소리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아마 인사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알겠어요. 저 성대묘사를 하라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목소리의 음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어떤 그 고유 번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DNA적이에요. 우리에게. 운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냥 좀 호모 사피엔스로 뭐 진화된 생명체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여러분 분명한 DNA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만큼 값어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 말씀 속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디테일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셰익스피어가 되지도 않은 말을 괜히 아무데나 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그 흥행 수표가 되었던 인디아나 존스의 전작인 레이더스를 10년 동안 구상했다고 그럽니다. 10년 동안요. 그 모든 복선과 그리고 시간의 타이밍과 그 나오는 모든 소품들 하나하나까지 10년 동안 구상해서 모든 것이 합이 맞고 짝이 맞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손에 땀을 쥐고 손을 쥐고 있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아침이라 말이 좀 꼬이네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연출자도 그 정도를 배려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러지 않으실까 보냐. 그건 놀라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 사랑을 지켰고 예,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교회의 또 성장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 축복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 그것은 분명히 식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마 누군가가 여기서 젊은 분들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어? 그때 왜 간증하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년 지나니까 당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실적했다고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표류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점점 더 빛나게 된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분명히 다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 그런데 책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왜 이세벨을 영납했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위협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로부터, 박해로부터 온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지키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것들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중에 왜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게 지금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 알지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여기에서는 어떤 의도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부정한 것을 그냥 허입해 드리는 것. 그리고 음행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예. 이 문제에는 당연히 뱀이 있었다는 것이죠. 뱀은 유혹자입니다.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하필이면 아합의 부인, 예,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 그 악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이름을 가진 어떤 유혹자가 있었고 연약한 성도들을 꾀고 또 그렇게 미혹해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거죠. 영성이 균형 잡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함으로,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왜곡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으므로 그 은혜는 죄를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가리는 거는 맞죠. 그런데 죄를 어떻게 가리느냐? 죄를 없애서 가리느냐? 아니면 죄를 용인함으로 가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하세요? 뒷담화하고 누구를 조금 미워하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둬요. 예, 이것은 이원론이죠. 예.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게으르게 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역을 하다 쉬면서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편한 거예요. 모든 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인 거 맞지만 여러분 이런 편한 방식, 유혹자의 방식에 대해서 온몸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몸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은혜는 죄에 대한 관용이 아닙니다. 죄를 무력화하는 거지, 죄를 떼어내는 거지, 죄를 관용함으로 내가 죄의 부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오케이 놔둬버려요. 우리 자녀들하고 전쟁하기 귀찮으니까 그래 앞으로 큰일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너를 맡겼어,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예? 아이들의 컴퓨터에서 아이들이 어떤 억세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억세스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사실은 공부 좀 해야 되죠. 공부 좀 해야죠. 예. 공부 좀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죠. 이건 그냥 못 믿어하고 감시하고 못 살게 구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렇지 않니 얘들아? 예. 니들이 어디에 억세스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예, 부모들이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죠. 진정으로 지켜줘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한 관용,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은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은혜의 능력은 죄의 힘을 꺾고 무력화해서 떼어내는 데까지가 은혜의 능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정죄하는 눈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 선지자 이세벨은 선지자예요.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가서 음란한 일을 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교리를 잘못 왜곡시킴으로 그들이 마음 편안하게 죄지어도 될 수 있게. 예? 마음 편안하게 죄지어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은혜로 부르세요.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게 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그 다음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마치 술 먹으니까 회개가 잘 된다고 말하는 거나 같아요. 그거는 주정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응?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 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그게 꼭 도박하고 비슷해. 그냥 지르는 거잖아. 그래갖고 도박하고 결단은 같이 해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를 보지 않으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네. 설교자가 자기 발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른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상담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공감한다고 죄를 공감해 줘요. 죄를 긍휼히 여겨요. 죄를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요. 아니죠. 그 존재를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상담자가 안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카운셀링을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가서 공감하고 끄덕여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요 죄를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요. 그 사람 앞에서 매장하게 그렇게 말할 지혜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이 나와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 갔어요? 은혜는 어디 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뭔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장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고 떼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음식 쓰레기 취급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죄를 우습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드러내서 떼어내면 됩니다. 예.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일기라면요. 요즘은 거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워낙 약이 좋기 때문에 워낙 치료가 좋기 때문에요. 예, 일기는 축복이라 말해요. 그건 떼어내면 되잖아요. 항암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떼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요. 또 건강을 너무나 또 식생활을 잘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더 건강해져 버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교회도 암 일기에 발견되신 분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이 잘 좀 같이 강건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 조건은요 관용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에 대해서 여러분 예, 한계까지도 관용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예, 여러분 부산에 그 암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예, 장기려 박사의 그 경건한 제자들 그들이 이, 고신대로부터 해가지고 쭉 퍼지면서 세계로 병원 여러 병원들이 암 클러스터를 이루고 동남아에서 유명한 이 암센터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은 가면은 다 무료로 정말로 최고의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을 받으니까 거기가 구렁텅이입니까? 아니죠.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길 바랍니다.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1분밖에 안 남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라는 분이 예, 죄의 회개의 여섯 가지 모습을 얘기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돌이킬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할 건가? 여섯 가지 단계. 이건 그냥 참고예요. 참고. 참고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바라보기. Sight of sin. 예. 그 대신에 정죄당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영혼의 의사,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계시다. 그래서 죄를 정면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보거나 도망가거나 정당화하거나 뭐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렇게 하셨어 이런 식으로 애둘러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sorrow for sin. 예, 그런 거죠. 애통하라 그런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인하여 밤새도록 슬퍼했습니다. 예.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라. 세 번째는 죄를 자복하기, confession of sin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 중요하다. 네 번째는요, 죄를 부끄러워하기, shame for sin입니다. 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죄가 떳떳하다. 아니요, 죄는 떳떳하지 않아요. 회개한 양심은 깨끗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일을 생각해보라. 그 부끄러움을 생각해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눌린 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늘 거기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떳떳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사함 받 살인범이 나는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너무 떳떳해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노예선 선장으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의 양심은 자유 얻었지만 그래서 일생 동안 참회록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기입니다. 의인은 악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죄를 미워하자. 죄를 미워하자.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 자아에서 떼어내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저 사람과 동일시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죄하는 거, 저 인간은 예. 그러는 순간 우리는 같이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예. 죄를 미워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기. 예. Turn from sin입니다. 예. U-turn 하는 거죠. 그만두고 전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밀한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죄에 대해서 살짝 관용해 둔 것이 결국은 초가삼간을 태우고, 예, 그 말에서 재갈을 빼버리니까 말이 고삐가 풀려버리는, 예, 큰 배에 작은 키를 우리가 조정하지 못함으로 배가 풍랑에 좌초해버리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그 정욕과 작은 거짓과 그런 진실과 정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은혜의 이름으로 적당하게 퉁치고 넘어가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정을 맡은 분들이 약간 교회 재정을 뭐 자기 통장에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부가 이렇게 나갔다가 그런데 금방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나중에 장부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그게 나갔다 들어온 것을 알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 CFO로 하는 집사님에게 그 교회 간 성도 얘기를 하면서 큰 문제는 아닌데 교회가 어려워졌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들으면서 그건 횡령이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니까 그게 횡령인데 제가 기준을 잠깐 잃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가 금방 다시 봉합이 됐는데 그걸로 어려움이 생겼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것을 우리가 지원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보이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되는 거면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틀렸구나. 예. 그것은 결국은 예, 온유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관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합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죄라고 여기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민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거짓된 욕망과 음행과 그리고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유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깨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허물 많은 인간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이신 주님 만나 좋은 의사 만나면 하나씩 하나씩 다 치유합니다. 절대로 퉁치지 맙시다. 내가 영성이 있고 내가 말씀이 있고 헌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퉁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차라리 상처입은 영광이 낫습니다. 주님 앞에. 천성을 가면서 주님 이런저런 이런저런 상처들이 저에게 있네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자복하고 자복하고 죄를 죄되게 하고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이 맞아요. 그래야지 행위 완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한 그건 이발소 그림이에요. 제가 이발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예, 그냥 아무 그림이나 걸어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예, 거기다가 비싼 그림을 걸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려놓은 거. 저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소서.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 안에 허물이 있는가 주여 살펴주소서. 스캔해 주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주의 종이 듣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 대부분 거룩함에 대한 찬양들이 들어있습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예.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홀리하구만. 비아냥거리는 거룩 말고요. 진짜 거룩.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품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